누구라고요? 한세병원으로 가주세요. 지금 방금 들어온 손석규 환자 어디 계세요? 네, 저쪽에 있습니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운전 중에 통증이 심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. 진통제를 맞으니까 좀 낫긴 한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네요. 일단 입원하시죠. 방법 찾아볼게요. 손석규 환자 입원수속 밟아주시고 그리고 차트 띄워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차 교수님 찾는 응급 환자요? 응. 연락받고 그 비열로 가셨어. 다음 환자 10분 후에 진료 시작할게요. 네. 차트 보시죠. 손석기. 괜찮다가 다시 안 좋네. 차트를 살펴봤는데 마약성 진통제까지 복용량이 이미 많이 늘었더라고요. 그래서 인트라투크라 펌프 인서션이라는 시술이 필요한데 아마도 먹는 약보다는 부작용이 적고 통증 완화 효과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받겠습니다. 아, 그러면 내일 바로 시술 일정 잡을게요. 안 물어보십니까?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은데 왜 당신인지. 나 집요하다고요? 예, 맞아요. 환자한테 부리는 그 집요함이 필요했습니다. 절실히. 나한테도 좀 부려주세요. 만 38세 남자, 스토머 캔서 스테이지 3입니다. 시술은 인트라디칼 펌프 인서션으로 내일 진행하겠습니다. 수고했어. 내일 보자. 혹시 그 연구하러 가시는 거예요? CIP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는 연구. 맞아. 그 유전자를 가진 환자로서, 학자로서 교수님이라면 참여하고 싶으실 거란 생각은 했었어요. 그게 교수님 선택이에요?
저는요. 제 인생은 교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교수님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? 저 때문에 꿈을 꿨고 행복해졌다면서요. 어떤 꿈을 꿨고 왜 행복했는데요? 대답해 주세요. 가실 때 가더라도 이 대답은 꼭 해주고 가세요. 강시 형, 정신 똑바로 차려. 정신 차리고 현실을 똑바로 봐. 나는 더 이상 너랑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. 내 대답 기다리지 마. 시술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할까요? 네. 환자분 옆으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? 오랜만이네요, 차유환 씨. 윤성규를 편안하게 보내준 당신한테 내 모든 증오와 원망을 쏟았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살았어. 윤성규 죽음으로 내가 고통받은 것만큼 당신도 괴로워해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당신은 끝까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. 왜? 도대체 왜죠? 왜? 말하지 그랬어요. 환자에게 원하는 품은 간호사가 벌인 일이다. 몰랐습니다.
종이서에 관해 알게 된 건 환자가 사망한 다음 날이었습니다. 김성규 씨! 사인 하세요. 마음대로 죽지 마. 당신한테 죽을 권리 같은 건 없어. 말할 수 있었잖아요. 왜? 근데 도대체 왜? 알겠습니다. 괜찮으세요? 고맙습니다. 윤상규 환자가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선생님이 피해자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걸 알고 난 후엔 동의서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한 일에 당신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. 아이를 그렇게 잃었는데 나한테라도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다면 선생님께서는 그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? 이해합니다. 그리고 고통 줘서 미안합니다. 미안해요. 이제는 선생님께서도 편안해지길 바랄게요. 네. 지난주부터 혈압 유지가 안 되더니 3일 전부터는 세레브랄 옥시미터도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신경과에서 정식 이지 검사를 진행했는데 거의 뇌사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.